안녕하세요. 향수 읽어주는 여자 오한입니다. 고맙게도 서울식물원이 오픈되었을 때 크리에이터로 선정이 되어서 누군가의 식물원이라는 프로그램에 저는 향수의 원료인 식물과 꽃이 향수의 원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향료들을 전시를 해놓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시향도 하시고 또 사전 신청을 통해서 향수를 직접 만드시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고맙게 서울식물원 오프닝 때 3일 동안 최소한 5,000분 정도 저희 부스에 들러주셔서 제가 그때 가장 관심을 가졌던 섹션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향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하는 12가지의 향수의 원료를 제스민, 일랑일랑 뭐 이런 향수의 원료들을 두고서요. 그리고 직접 시향을 하시고 어떤 향이 가장 좋은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시는 거였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셨고요. 시향도 정말 정성스럽게들 하셔가지고 너무 즐거웠었어요. 어떤 분들은 원래 본인이 좋아하시던 향에 투표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원래는 이런 향을 좋아했는데, 와서 이런 향도 있구나. 시향을 해보시니, 이 향이 자기는 의외로 너무 좋다.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향의 선호도를 바꾸신 분도 계셨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저는 들으면서 또 같이 향수의 원료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때 응답해주신 분들이 321분이세요. 이 어떤 향료에 투표를 하셨는지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결론부터 바로 1등부터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제가 강의 때도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세요. 지금도 딱 떠오르시는 그 향이 있으실 건데 바로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라벤더입니다. 네, 이런 보랏빛 꽃이죠. 라벤더는 보통 꽃과 잎에서 향을 추출을 해요. 그래서 증기중립법으로 추출을 해서 에센셜 오일 형태로 가지게 되고요. 그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향수를 만들 때 보통 우리가 라벤더는 미들노트로 라벤더는 그 라틴어로 얘기를 하면은 라바레라고 해서 씻어내다라는 뜻을 가진 재미있는 것은 런드리도 똑같은 라바레에서 어원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쪽에서는 라벤더가 라틴어 라바레에서 상처를 씻어내다라는 쪽에서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닐까. 런드리는 옷을, 묵은 때를 씻어내다 이쪽으로 발전을 한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지중해가 원산지 중에 하나고요. 보통 우리가 700m, 고도 700m에서 1400m를 가장 퀄리티가 좋은 라벤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벤더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인류에게 사랑을 받아왔고요. 특히나 로마 시대 때 라벤더 꽃 1파운드를 사려면 농장 직원의 한달 월급이 필요했더라고 해요. 1파운드면 0.45kg, 450g 정도 되잖아요. 그걸 사기 위해 농장 직원의 한달 월급이 필요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발사의 경우에는 50번의 헤어컷을 해야 1파운드의 라벤더 꽃을 살수 있었다고 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라벤더 잼을 많이 좋아하셨다고, 아주 많이 좋아하셨다고 해요. 라벤더의 그 향은 워낙 손쉽게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산시장이나 이런 데 가시면 라벤더 프레그런스 오일이나 라벤더 에센셜 오일 같은 것도 손쉽게 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도 라벤더의 향은 어느 정도 제가 라벤더라는 단어를 이렇게 꺼내면 머릿속에서 상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향수에서 사용하는 원료는 인공향료와 자연에서 얻는 천연향료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연에서 얻는 천연으로 얻는 에센셜 오일 타입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만들어지는 인공 향료가 있습니다. 사실 라벤더 향은 많은 분들이 익숙하셔서 많은 하트를 하트와 별표 스티커를 받았던 걸로 생각을 해요. 워낙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도 뭔가 아는 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라벤더 향을 이제 맡으면 또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기분이 좀 좋아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또 라벤더 향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시고요. 라벤더 향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라벤더 향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라벤더 향 자체가 이렇게 묵직하고 꽃향이지만 뭔가 풀향이 이렇게 뒤섞여진 듯한 느낌으로의 묵직하고 두꺼운 느낌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라벤더라는 존재가. 거기에 개인적으로 저는 라벤더의 표면이 굉장히 그 부스러지듯 파우더리하게 이렇게 뭔가 가루가루한 듯한 그런 느낌이 존재해요. 근데 그것이 오렌지 블라썸이라는 꽃 원료가 있는데 그 꽃의 파우더리한 느낌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여기 좀 투박하고 좀더 두껍고 두꺼운 파우더리함이 느껴지는 거고요. 그런 이제 라벤더의 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뭐 심신이 안정되고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그걸 좋게 이제 여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좀더 텁텁하고 두껍고 답답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의외로 향수에서 라벤더가 주인공으로 활동을 하는 향수는 많지는 않아요. 향수로 아마 잘안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비누나 아니면 뭐 핸드워시나 핸드크림이나 라벤더 향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구태여 향수로까지 라벤더를 만들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프라고나르도라는 이제 퍼퓸머리에서 2019년에 뭐 라벤더 컬렉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스페셜 에디션으로 뭐 내놓기는 하고요. 우리가 라벤더 향을 이제 뭐 만나시려면 뭐 에센셜 오일, 아로마 오일, 아로마 오일로 뭐 만나셔서 라벤더 향을 즐기실 수도 있고요. 향수로는 조말론의 앰버 앤 라벤더, 뿌띠그레인의 그런 시트러스 향이 살짝 이제 있는 앰버 앤 라벤더 향이 있거든요. 그 향수와 체르젤튼의 그리클레라는 향수가 있어요. 라벤더와 함께 로즈마리와 통카빈이 있는 그런 향수인데요. 고맙게 저는 이제 한국에서 런칭이 되었을 때 그때 시향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너무너무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라벤더의 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클레의 라벤더는 로즈마리와 통카빈과 함께 이제 아주 뜨거운 햇살 아래에 라벤더가 이 햇살에 뭔가 태워지는 그런 향이다.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대에는 라벤더를 태워서 또 향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뭔가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즐겼던 향의 방식 이런 것도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었는데 태워서 즐기는 라벤더의 향이 어떨까라고 상상한 거와 너무나 일맥상통하게 딱 들어맞는 향수였어요. 정말 라벤더가 바짝 태워진 듯한 그런 향이었거든요. 라벤더가 주인공으로 활약을 한이두 향수를 이제 뭐 남성 향수로도 생각을 하시는데 여성분들이 입으셔도 전혀 문제는 되지 않으세요. 아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탑5를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갔네요. 이어서 제가 곧또 만들어서 나머지 네 가지의 향은 어떤 것들이 선택받았는지, 사랑받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